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확성기 방송보다 더 멀리, 더 깊숙이 대북 심리전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남북 하늘을 넘나드는 종이 폭탄, 바로 삐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 속에 참혹하게 완전 파괴됐습니다. 인간 남조선 당국이 이번 삐라 살포 난동을 허용하거나 묵인한다면 북남 관계는 또다시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며 감히 어찌 모르는 원수들 대간 치솟는 분노를 안고 남강도, 남포시, 나선시, 대성시 청년의 저런 저놈을 공격하신다 이번에 못다 대고 감히 다른 거라만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국회에서 참 독한 말을 또 했습니다. 징벌 불손하기를 퍼부어야 한다면서 유독 삐라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 김여정입니다. 아, 왜 이렇게 극도로 삐라를 싫어할까요? 첫 번째는 2004년 이후로는 사실 우리 정부나 군 차원에서 전단을 날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정부가 뒤에서 삐라 발송을 뭐 조장한다던가 아니면 묵인한다던가 하는 건 좀 사실과 다른 얘기고 민간단체들이 꽤 많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그걸 법으로 입법화해서 못 보내게 막았지만 명백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그건 헌법 위반이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시민단체가 북한 동포들을 향해서 무언가 소식을 알리는 건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남북관계의 편의성 때문에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판결을 내렸고 다만 무수히 많은 민간단체가 요즘은 굉장히 조용히 티 안 내고 그렇지. 점잖게 대북전단을 보내거든요. 예를 들어 김성민 대표님 같은 경우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페트병의 쌀과 남한 드라마가 담긴 USB와 북한의 소식을 알리는 대북전단을 넣어서 이 바다를 통해서 해류를 타서 보내기도 하고 풍선을 통해서 보내기도. 근데 김여정이 진짜 싫어하는 이유는 남한 컨텐츠를 USB나 마이크로 SD카드에 넣어서 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마당에 이 대북전단 삐라나 USB를 북한 주민이 입수해서 이거를 굉장히 고가에 거래를 합니다. 이게 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과 김정은이 싫어합니다.